이다님, 사과몽입니다. 오랜만이네요. 이다님과 레이드 한번 하고 싶네요. 레이드를 가고 싶다고? 상 노탑 캐릭? 오늘 가시나요? 3명 대기 중. 3명 대기 중이라고? 캡틴 잭님, 설소영님 계시다. 아니 그냥 한 명 구해서 가시면 될 것 같은데. 아 예. 알겠습니다. 끝나고 호크로 갈게요. 좋아요. 아, 안녕하세요. 늦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다님. 아유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하이요. 반갑습니다. 아유, 반갑습니다. 예. 이다님 아이디가 혹시? 아, 제가 오신가요? 들어가겠습니다. 저 노원구 황조롱이요. 노원구 사세요? 예. 옆 동네 사시네. 저 동대문구. 노원 옆에 아니? 좀 윗동네 아니야? 맞아요. 그러니까 맞아요. 저 노량진인데 회 한 잔 하시죠. 회를 또 한 잔을 하나요? 노량진은 어디지? 가운데쯤 아닌가? 노량진이? 강남. 아 근데 이다님 네. 서울 사람 아니잖아요. 원래 곡성에 살았잖아. 곡성의 자랑인가요 그러면? 곡성 출신 저 이다님밖에 모르긴 해요 근데. 곡성 출신 또 누구 있어요? 이다님밖에 없는 거 이다님이 최고 아웃풋인 거 아니에요? 아 그럼요. 아 여기서라도 좀 알아두니까 기분이 좋네요. 아 나 진짜 이다님이 저 친삭해서 저 청첩장 못 받는 줄 알고. 아니 친삭한 거랑 청첩장이랑 이다님 곧 결혼한다 해서 진짜요? 이랬는데 친첩장을 봤는데 이다님이 없는 거예요. 줘봤으니까 지웠죠. 아니 이다님 시즌 1 때부터 저 안 지웠잖아요.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변할 수가 있... 아니 미안합니다. 이게 왜 그랬냐면은 그 사람들이 돈 주면서 친추해달라고 하길래 그러니까 돈에 굴복한 거죠. 아 이거 힐 깔아줘야 되나? 아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. 야 난 안 맞아. 난 안 맞아. 절대 안 깔게. 그냥 필요 없죠? 600만 줄게. 아 죽었어! 어어? 아 뭐해? 이다님 에? 이다님이 방금 용맥만 달라 힐을 거절하는 그 행동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. 아유 그 캡잭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? 힐을 바라는 가끔 나약한 사람들 제가 보면은 좀 화가 나거든요. 사과몽님 잘 들으세요. 강하게 크셔야 됩니다. 야 얘는 애초에 그게 없어요 절구가. 맞아 절구. 아, 절구 없어 아직? 절구도 없고 정문이도 없어요. 어차피 힐을 안 줄 거라서 정문이도 뺐습니다 저는. 포션 먹어. 아니 포션 다 썼냐고. 저 딱 수호자 치유사 기본만 뜨는 거 보이죠? 저에게 쉴드랑 힐은 없습니다. 호카이 우리 파티랑 잘 어울리는 거 같은데? 클라스가 비슷한데요 캐릭터가? 딱 느낌이? 비슷한데요? 유기하진 않았지만 거의 유기한 거 같은 캐릭터. 쌀먹캐 하나 만들어요? 템랩 올리면 탈퇴? 기속 강화도 하면 안 돼. 이다님 펫 효과가 꺼져 있다고? 어? 에이 설마? 없는데? 잠시만요. 에? 와 야, 이거 진짜 특성합이 이상한데요? 아니 쌀먹회잖아. 죄송한데 죄송한 말은 안 하는 게 좋아요. 잠시만요. 나도 결혼 경험자로서 저렇게 알뜰살뜰해야 결혼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저런 모습에 이제 반했다 뭐 이런 거죠. 진짜 카운트 6위 파티 진짜. 오케이. 난 사이클에 있어가지고 나 못 먹었어. 오, 맞다. 오, 씨, 아니. 와, 이거 뭐 좋다. 아, 이거 왜 죽은 거예요? 저 모름. 보라색 저거 안 먹으면은 공이 터지면 지형을 깨. 아, 자. 그래서 지금 다 낙서다. 누가 내 캐릭 누르는 줄? 진짜. 상아탑 트라이 할 때나 생기던 일이거든. 이거. 그걸 우리가 지금 본 거야. 어라. 나이스. 이거 순서가. 제가 할게요. 여기다 넣어. 여기. 스페로 들어가세요. 아, 나 들어왔어. 어떻게 했노? 그냥 이거 스페로 들어가면 돼. 잘못 쏴도. 아, 그렇구나. 쏘는 사람이 스로라도 스페로 커버할 수 있다. 이 게임 잘 만들었네. 힘들었다. 재밌다. 뭐 좀 먹었나? 노원구 황조롱이. 살아났어. 아 이다님 그 망령의 파티도 좀 가스 좀 한번 살포 누군가 했나 보네요. 뭔 가스요? 그 스펙업 가스라이팅. 제가 했어요. 다들 말렙 찍으시던데요. 아니 수마 이름만 망령이야. 가스 살포가 그건... 아니라 이거는 산소호흡기 주입한 거예요 제가. 이다님이 잘하셨네. 아니 그럼 이거 난 떳떳해요 그냥. 캡잭님 파티는 지금 카멘 클리어 얼마나 봅니까 지금? 카멘 클리어 저는 한 달까지도 보고 있긴 해요. 진짜 길면. 아니 한 달? 아니 그러니까 이게
혹시나 설계를 초월하고 깨라고 만든 수준 정도로 하지 않았을까? 야 그럼 너무 좋겠다. 그 한 달 동안 1,000원 포치 받은 걸로 에스더 갈 수 있을 듯? 딱 한 달 동안 못 깼으면 좋겠다 그냥. 그래도 엔드의 엔드니까 1, 2, 3 돌고 나오는 재료로 초월 조금씩 해가지고 그래야만 깰 수 있게끔 스펙 커드를 되게 올려놨다던가 아니면 진짜 초금손들만 가서 깨게끔 만들어놨던가 둘 중 하나일 거다. 옛날에 카이슈테르라는 던전이 그랬거든요. 거기서 먹은 장비가 있어야 깰 수 있게 만들어놔가지고 그때 카슈가 4패까지 있었는데 그거 깨려면 한 달 걸렸어요. 나는 그것보다 그냥 존내 어려웠으면 좋겠어. 그냥 진짜 한 클리어 한 3주 안 나오게. 32인 레이드 존버. 그러니까 나도 클리어 진짜 아예 안 나왔는데 클리어 그냥 절대 제발. 안 나와서 와 이걸 사람이 깨라고 만든 거냐 근데 아 존내 기대되긴 한다 근데 2주 남았어요? 이다님 에스더 룩이에요? 저는 지금 결혼 때문에 저는 딱 결혼식 올리고 이다님이 현명한 거야. 아 현명한 게 아니라 수바 나는 선택지가 없는 거예요. 저 이다님 네? 저는 여자친구한테 에스더 기운 선물로 달라고 했어요. 언니를 만났는데 언니가 그랬음. 언니가 로아를 접어도 쿠쿠는 꼭 돈다고 에스더 나오면 주려고. 와 진짜 그 정도면 결혼 안 했으면 큰일 날 뻔. 와 이다님 결혼식에 얼마나 유명인들이 올까. 아유 아닙니다. 아유 아니 오십니까? 이다님 결혼해라 강선이 형 오는 거 아님? 강선이 형 오는 거 아니야? 강선이 형까지? 아 강선이 형 당연히 오는 거 아님? 고화 보내주고 스마일 게이트 금강선 하면 쇼케이스를 거기서 언제쯤에요 이다님? 저 11월 3일입니다 11월 3일 4일인가? 와 아, 그 전까지 커맨이 클리어 되어야겠네요. 그 비슷한 게 제가 원래 지금 집을 들어가야 돼요 이제 결혼을 하니까. 근데 집 들어가는 게 9월 14일이야 카멘은 9월 13일에 나오는데 야, 그럼 큰일 난 거 아니에요? 아 그래가지고 나는 카멘을 못 깨면 못 들어가요 지금. 난 일단 여기 있어야 돼. 그럼 안 들어가기로 했어요? 와이프한테 아 이거 깰 때까지만. 아니 내가 얘기한 게 아니라 오지 말라던데요? 야 와 결혼하셔야겠네. 아니 이게 청사랑이 맞아? 아니 만약에 한 달 동안 못 깨면 어떡해? 한 달 동안 못 들어가는 거지 뭐. 와이프가 이해해 주겠지. 아니 이해해줘. 시전하세요. 내가 못 깨는 거 왜 이해 공감 안 해줘? 나 못 깨는 거 이해해줘. 공감해. 내가 더 죽겠어. 이게 평균이구나. 원 신청 넣었어요? 아 예 잠시만요. 뭐예요 제목? 아 쌀먹. 와 나 이름에 딱 맞다. 아 이다님 너무 센 캐릭으로 오셨는데? 너무 세요. 제 스펙을 한번 보세요. 아니 그냥 뭐 우리 쩔해주려고 오셨네. 아 이건 좀 창술. 이거 뭐야 이거? 아니 야 이거 보호석 쓰봐 이거. 아니 제가 맞추려고 다음 주에. 와 잠깐만. 근데 이거 아니면 제 캐릭이 없어요. 아니 이거 무슨 포도송 뭐 탕후루예요 이거? 탕후루 요즘 유행해서. 야 요즘 이벤트로도 7렙인데. 아니 근데 이다님 전에 농지 같이 따고 친추 안 했어요? 친싹 당했나 보지. 아니야 아니야. 아니 미접했나봐 너가. 아 혹시 이틀 미접 안 하셨나요? 이틀 미접 위험해. 그거 미국 대통령이 와도 안 돼 그거. 자 삼보함 해드립니다. 자 도발 허수아비도 써드릴게요. 아우 여기 파티 너무 좋은데. 아니 야 동민아 달라졌네. 아 뭐야? 이거라도 해야지. 나 탕후루 먹고 있는. 아, 탕후루 좀 심하긴 해. 탕후루가 좀 맛있긴 해. 못 쳐. 어허 탕후루 뭐하죠 지금? 죄송해요. 본분을 다 해주세요. 바로 그냥 하나 빼서 던졌어야죠 바로. 탕후루라 하니까 개금 낮아지는 거 봐. 아 열심히 받겠습니다. 카운터 내가 친다. 오, 암수까지 리필. 좋아요. 좋아요. 저희 숙제나 하나 빼면서 또 얘기나 할까요? 아 그럴까요? 나도 뭐 어차피 감옥님 칸겔 갖고 졸라 많을 거 아니야 지금. 칸겔 전부 다 빼던가. 나 상관없어. 진짜 아웃 캐리? 아 아웃 캐리? 난 아웃 캐리까지는 없고. 안돼. 아 근데 나도 결혼식 준비해본 입장으로서 두 달 전이면 제일 바쁠 시기이나. 뭐야 캡틱님도 해봤잖아요. 이게 갑자기 없던 일도 생기고 막 이래. 아니가 갑자기 이제 그리고... 드레스 보러 가야 되고 갑자기 포토 촬영하러 가야 되고 그리고 또 사람들 만나서 결혼식 올 사람들 또 불러야 되고. 맞아 이게 맞아. 그냥 또 청첩장만 줄 수는 없거든. 너무 정없잖아. 모바일로 청첩장만 띡 줘봐 누가 와. 얘는 나를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구나. 당연히 얘 결혼식 안 가. 결혼한 사람이 있으니까 수바이 공감대가 생성돼. 기자님도 인팁이죠.
뭐요? 뭐요? 아, 나 그 뭐였지? 그 공감 못하는 사람인데 나? 근데 그거는 공감 못한다고 말하지 말고 논리적이라고 얘기해줘. 그치? 논리가 안 맞으니까 공감을 못하는 거야. 맞아. 아니 공감을 해줘서 아? 결과값이 달라지냐고. 아니 티발롬이라고 자꾸 졸라 웃긴 게 그렇게 공감 잘해주시는 F님들은 왜 티를 공감을 안 해주는데? 그 왜 티 공감 안 해줘? 맞아. 우리 마음이 이런 것도 공감해야 될 거 아니야. 그렇지. 이렇게 말하는 나도 공감해. 그거 못해? 그럼 너는 공감마가 아닌 거야. 그래 F 호소인이야 그냥. 요즘 진짜 무슨 SNS 안 하면 그런 밈도 모르고 나이 먹은 사람들은 정말 세상 살기 힘들다니까. 힘들어요. 그러니까. 나 바뀌어요. 진짜 페이스북까지만 했어 나는. 나도 나 페이스북 그 이상은 좀 힘들어. 그래. 뭐 인스타그램? 사진을 왜 찍어? 밥을 보려고 식당 들어가는 건 아니잖아. 아니 방, 물론 방문한다. 사진 찍는 사람을 내가 억지로 너 찍지 마 이러진 않아. 어? 킵잭님 네. 얼마 전에 인스타에 먹는 사진 올라왔다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? 지금 호소하는 제가요? 겁니까 지금? 제가 인스타를 올렸다고요? 그랬을 리가 없는데? 제보 들어왔는데? 제가 찍은 거 아니에요? 제 와이프가 다 찍은 거예요. 그건 있죠. 저도 항상 밥 먹을 때 처음에 한 1분 기도해야 되거든요. 앞에서 사진 찍고 있어가지고. 그러니까. 아시네. 둘이 개 잘 맞는다니까? 진짜 나 그래도 감수성 안 죽었다는 거 나 이번에 알았잖아. 나 진짜 엘리멘탈 보면서 펑펑 울었어. 아니 그거 뭐 물풍선 나와서 막 하는 거 아닌가? 물풍선이요? 와! 지금 우리 최고의 스윗남 웨이드한테 물풍선이랑 그 불 얼마나 섹시한데요 불 여자. 아니 근데 저는 그 영화든 뭐 만화든 마냥 행복한 거 진짜 싫어해. 아 나도 막 악당이라고 나오는 애들도 좀 걔네만의 그 애고가 있어야 돼. 그리고 마냥 심파? 아 심파는 진짜 최악이야. 요즘 먹히지도 않아. 진짜 7번 방의 선물 진짜 그런 거 안 돼. 나 그거 보면서 존나 부러운데. 야 진짜. 아니 마지막에 예승이 부르는데 그걸 안 울어? 이거 수봐 이거 눈물샘에 문제 있는 건데 이거? 뭔 근승이요. 근승이라니. 아니 야 물풍선 보면서 우는 사람이 근승이가 말이 돼 이게? 아니 물풍선은 슬퍼. 금번방의 선불 그거. 아니 헬륨가스 타고 그 도망칠 때 거기서 몰리 바뀌었다니까? 아니 수봐 캐릭터 불풍선 거기에다 눈 찍찍 들여놓은 게 그게 감정이입이 돼요 그게? 아니 그건 애니메이션이잖아. 만화적 허용하라고. 둘이 악수했다가 뺨 때렸다가 존나 아니 무슨 애니메이션 보면서 그거는 좀 애맞지. 예승이는 시체화가 된 건데 예승이 딱 세 번 부르는 데까지 안 온다? 이거 진짜 이거 편집에 문제 있는 거예요. 별 편집에 문제가 억지 노 몰입 호소 중 차라리 소드 아트 온라인 이런 거 보면서 슬프다고 하겠다. 아니 소아온은 졸라 슬픈데 뭘 또 소아온이 슬퍼. 아니 소아온은 존나 슬퍼져. 그 게임한테 갇혀가지고 나오질 못하는데 근데 물풍선은 적어도 돌아다니잖아 애가. 아이 방송에 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세요. 엘리멘탈 VS 소아온. 아 무조건 엘리멘탈이지. 와 진짜 근리멘탈 잘 나갔으면 시즌2 나왔겠죠? 소아온 시즌3까지 나왔죠? 엘리멘탈 지금 흥행 700만 돌파했죠? 돌파해서 지금 2부작 만들까 지금 고민 중이죠. 소아온가 1000만도 안 되는 거 700만 가지고 지내고 있죠? 본전에서 간신히 했죠? 와 엘조코님들 진짜 빨리 가서 반박 좀 해주세요. 진짜 엘조코로서 저 진짜 저 말 못 참습니다. 왜 한마디 못하는지 알아요? 없으니까.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. 아니 없으니까. 있어. 엘조코는 살아있다. 오늘 알차게 뺐다. 제가 뺐다 진짜 알찼다. 알찼다? 알찼다. 아유 고생들 하셨습니다. 아 너무 좋은데요. 다음 주에도 뵈요 이다님. 예. 과몽아 너가 납치하고 싶을 때 납치해. 그러니까 근데 나는 느낌으로. 진짜 이다님이 한 번도 거절이란 걸 해본 적 없어. 예스맨이야 맨날. 진짜 옛날부터 벨가누스 버스 태워줘, 데스카르도 버스 태워줘, 큐브 버스 태워줘, 그냥 회랑 버스 태워줘, 그냥 다 태워줘. 그냥. 그 가스라이팅 그만하십시오. 일단 여기서 빠이빠이 하자. 아 그게 맞는데. 아유 수고드리겠습니다. 네. 또 다음 시간 마지막 봐요 또. 고생하셨습니다. 이...